And I'm ready to go. Turn up the heat and make those embers glow.여러분, 포니입니다. 저는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 와 있고요. 아르마니 투어 행사가 있어서 지금 이곳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르마니 제품을 많이 사용해서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메이크업 느낌은 아르마니의 시그니처 컬러인 레드 컬러를 사용해서 보여드리되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부담 없이 이 메이크업을 즐기실 수 있도록 과하지 않은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지금 기초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선크림까지 발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쿠션을 발라볼 건데 아르마니 쿠션 사용해볼게요. 지금 제가 쿠션이 두 가지 호수가 있거든요. 2호랑 3호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컬러 다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2호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고 한 21호 정도에 해당하는 컬러 같아요. 3호는 2호가 너무 조금 발려가지고 비슷한 양으로 발라봤는데 이 컬러는 조금 더 밝을 것 같아서 3호를 사용해볼게요. 아르마니는 되게 얇은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뭔가 물기가 되게 촉촉한 느낌으로 발리는데 얼굴이 되게 뽀얗게 뭔가 필터 씌운 것처럼 연출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화장을 두껍게 하고 싶진 않지만 피부 보정을 좀 확실히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쓰기에 되게 좋은 쿠션이에요. 되게 텍스처가 묽은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지나면 이쪽 눈가 주름에 되게 많이 제품이 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정말 적어요. 끼는 느낌이 적어서 좀 장시간 동안 피부 표현을 예쁘게 유지해줘야 될 때 그때 이 쿠션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이 퍼프가 끝에가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이런 데 바르기 너무 좋아요. 정말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내추럴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죠?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파워 패브릭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 저는 옛날에 래스팅 실크 파운데이션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은 밖에서 촬영 오래 할 때 아니면은 환절기 때 좀 피부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얼굴 중앙 부분에 피지가 유독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또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저는 오늘 약간 피부 표현을 콤비네이션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얼굴 전체는 촉촉하게 하되 얼굴 중앙 부분에는 커버력을 좀 더 높여주면서 유분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이 파워 패브릭을 사용을 해볼 건데 일단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제품을 평소에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편안한 느낌이 베이스로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분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커버할 부분이 많으신 분들 조금 더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고 속은 촉촉한데 겉에가 되게 고운 패브릭으로 덮은 것처럼 정말 우아한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2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옐로우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슷한 명도로 핑크 베이스가 3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2호를 사용해서 조금 더 덧발라보도록 할게요. 같이 사용할 퍼프로 BT에서 지금 판매 예정인 퍼프거든요. 진짜 귀엽죠? 이게 지금 이만했는데 물에 적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만해집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극강의 말랑말랑함. 진짜 말랑말랑해요. 메이크업 하실 때 스펀지가 좀 딱딱해서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취향에 따라서. 근데 저는 정말 말랑말랑한 스펀지를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아요. 파워 패브릭은 이렇게 약간 되직한 느낌이에요.
아까 왔었던 쿠션이랑 되게 다른 느낌이죠? 이걸 이렇게 손에다 덜어서 얼굴 안쪽 위주로 발라줄게요. 저는 여기가 되게 잘 지워져서 이쪽도 조금만 더 발라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잘 지워져. 여러 번 두드려서 밀착력을 높여주면서 파운데이션 단계를 마무리해볼게요. 그 다음 컨실러 사용해볼게요. 같이 사용할 브러쉬는 피카소의 프루프 07번. 베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컬러는 바닐라 컬러인데 이게 보통 21호나 23호이신 분들도 다 두루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거든요. 일단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입자가 너무 고와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베이킹을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베이킹할 때 겁먹지 마요. 잔뜩 묻혀서 사용하세요. 그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고 브러쉬로 털어줄게요. 털어줄 브러쉬는 에코툴즈의 딥파인 브러쉬 사용해볼게요. 미스트는 요즘에 이거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잔뜩. 지금 제가 평소에 베이킹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베이킹이 됐죠? 되게 내추럴한 광이 느껴지면서도 피부 표현에 고정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 이목구비랑 페이스 라인에 조금 더 음영을 줄 거예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패키지가? 그래서 일단 제품력은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사용할 컬러는 문 크리에이터라는 컬러인데 이 가운데에 있는 걸 이목구비에 사용하고 조금 더 붉은기가 있는 컬러를 페이스라인에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목구비용으로 사용할 브러쉬는 리얼 테크닉의 305번 사용해볼게요. 여기 가운데 컬러를 사용해서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를 다시 사용해서 이 외곽 쪽 컬러를 페이스 라인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 제품이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계 안 생기게 되게 자연스럽게 브론징이나 쉐이딩을 넣어줄 수 있어요. 블러쉬 컬러를 먼저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블러쉬 컬러에 맞춰서 섀도우 컬러도 너무 진하지 않게 맞춰줄 거거든요. 오늘 블러쉬의 포인트를 조금 빨갛게 주고 싶어서 제가 사용할 제품은 아나스타샤 베버리 힐즈 제품 사용해볼게요. 이 제품은 이렇게 컬러가 세 가지가 같이 있는 제품인데 제가 오늘 사용할 컬러는 풀파티라는 컬러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있어서 여행 다닐 때 여러 가지 블러쉬나 쉐이딩 안 갖고 다녀도 하나만 갖고 다녀도 되게 여러 가지 느낌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사용할 브러쉬는 엘프의 블러쉬 브러쉬 사용해볼게요.
저는 오늘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이 가운데 진한 핑크 컬러를 메인으로 사용하되 경계 부분을 따뜻한 살구빛으로 풀어줄 거예요. 먼저 가운데 있는 걸 사용해서 이 제품이 진짜 잘 나온 게 가루날림이 지금 팔레트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바르는 대로 되게 컬러가 잘 표현이 되면서도 이 컬러 자체에 있는 미세한 펄감이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골드 펄감이 그대로 되게 예쁘게 연출되거든요? 되게 잘 뽑은 제품이에요. 이제 약간 경계 부분을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더 따뜻한 컬러를 사용해서 약간 수채화 느낌처럼 넓게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컬러를 코끝에도 살짝만 발라줄게요. 닉스의 얼티메이트 섀도우 팔레트 사용해볼게요. 미샤의 304번 브러쉬를 사용해서 섀도우 팔레트가 진짜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뉴트럴한 브라운 계열로 구성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여행 다닐 때 이거 되게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연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우선 눈두덩과 언더라인에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번에는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 뒤쪽에 음영을 더해줄게요. 근데 이거 섀도우 진짜 구성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저 원래 옛날에는 섀도우 팔레트 여행 다닐 때 진짜 많이 갖고 다녔는데 이거는 제가 데일리로 많이 사용하는 컬러가 진짜 한 팔레트에 다 있어가지고 여러 개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번에는 손을 사용해서 약간 아이시한 느낌의 펄이 있는 컬러를 눈두덩 중앙에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골드빛이 도는 컬러를 사용해서 언더라인에 넓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은 아이라인을 사용해볼게요. 이거는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고루고루 잉크가 브러쉬에 배이도록 해준 다음에 다른 리퀴드 타입 아이라이너 써보면 붓에 너무 많은 양이 묻어나와서 양 조절이 힘들었는데 이거는 되게 고르게 베어진 느낌으로 발려서 펜슬 아이라이너 쓰는 것처럼 되게 편하게 바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끝에 부분을 되게 자연스럽게 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펜슬 아이라이너 너무 번지는데 리퀴드 타입은 조금 부담스럽고 너무 강하게 발린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컬러로 속눈썹을 컬링 해줄게요. 그리고 오늘도 내추럴한 느낌의 속눈썹 연출을 위해서 인조 속눈썹을 붙여주기 전에 마스카라를 먼저 사용을 할 거예요. 뭉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되게 풍성하면서도 골고루 잘 발리거든요. 인조 속눈썹은 아델 제품 사용해볼게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세 가닥씩 잘라서 사용할 거거든요. 이제 다 붙여준 상태고요.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뿌리 쪽을 밑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우선. 그러면 확실히 느낌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죠. 그 다음에 방금 사용했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이 속눈썹 대부분을 깔끔하게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제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 같은 각도로 컬링이 되도록 마무리로 같이 살짝만 컬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닉스 팔레트에서 이 컬러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터를 발라볼게요. 닉스의 26번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오늘 그렇게 얼굴 부분에 광을 강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의 중앙 부분만 이렇게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제 입술 컬러만 남겨놨는데 입술 컬러를 채워주기 전에 립 라이너를 사용해서 입술 라인을 교정하고 나서 컬러를 발라볼게요. 자, 입술 컬러는 진짜 많아요, 컬러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오늘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그냥 발색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501번, 200번, 201번, 206번, 415번, 400번, 524번. 색깔이 너무 다 예뻐서 어떤 걸 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저는 아르마니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컬러인 이 레드 컬러 립 마에스트로 400호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마무리로 조르지 아르마니의 시 패션 오드 퍼퓸 뿌려볼게요. 약간 자신감 있는 느낌이 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섬세한 향이 나는 향수예요. 그러면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요. 나갈 준비를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